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배웠던 웹로그 분석한 것을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로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알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좀 사용하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트 접근 IP 순위, 그 다음에 주소 접근한 횟수라고 해서 이렇게 정보들이 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글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웬만큼 영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한글을 하려면은 폰트들을 좀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P 주소들이 이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앞에서 영상에서 저거를 많이 보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행했던 파이썬을 그대로 이제 플라스크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라우터로 인덱스 페이지, 인덱스는 이제 메인 페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봤던 요 페이지가 이제 인덱스 페이지로 그냥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저희가 파이썬으로 했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기준으로 카운터들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필드를 첫 번째 값들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sort IPS에다가 딕셔너리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리스트로. 그런데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0개만 가져오는 거죠. 슬라이시 방식으로 해가지고 20개만 이제 이쪽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픽을 처리해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저희가 시각화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시각화 한 것들을 이제 플라스크 쪽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만든 것을 PNG 이미지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건데, 뭐, 몇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그, PNG 파일로 아예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는 방식들이 있고, 저장해서 후에는 이제 HTML에서 불러오는 방식들이 있고, 요런 것처럼 이제 버퍼에다가 넣어가지고 전달해주는 방식들이 있고요. 이게 조금은 이제 뭐 실시간적인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고, IPNG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가져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미지를, 파일을 이제 버전을 좀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퍼 쪽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64 형식으로 제가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웹 방식으로 이제 보내야 하는 부분들이어서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PNG 파일로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첫 번째 값부터, 이게 버퍼의 첫 번째 값부터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다가 베이스 64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내시면은 여기에 이제 IP 주소 정보들이 이제 순위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가 같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ss 언더바 랭크.html에 이제 우리가 렌더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HTML 같은 거는 이제 템플릿 쪽에다가 넣어놓고, 저희가 HTML 주소, 그, 태그로 이렇게 했는데, 위에는 이제 스타일 정보예요. 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스타일드, 뭐, 이쁜 것들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넘어와가지고 저장됐던 IP 주소들을 하나씩 IP하고 카운트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만 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 이제 반복문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 64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금 생성한 것을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앞에서 보였듯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82개 되어 있고, 그다음 IP 기준으로 카운트 숫자라고 하는 것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태 정보나 그런 것들도 이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상태 정보까지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뭐 상태 정보는 이쪽에다가 같이 넣어서 랭킹을 같이 보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HTML을 꾸미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파이썬으로 어떤 기능을, 백엔드로 기능을 만들어 놓고,
요것들을 이제 웹페이지 같은 형식이나 아니면 이제 TK 인터에서 사용자 GUI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한 번씩은 변환을 해가지고 예, 진행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확장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